선수 순식간에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7번 이클립스 베리버, 2번 글로벌 태양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3번 뱅뱅뱅이 종반 3위까지 치고 납니다. 안쪽에 2번 글로벌 태양과 7번 이클립스 베리 두 마리의 팽팽한 접전 속에 7번 이클립스 베리가 결국 선두를 탈환하면서 이번 경주 2번 글로벌 님 초보임? 이 경마를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토끼 시작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커뮤니티 경마왕. 경마왕의 장점은 인기도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경마왕의 인기도 분석난은 거의 정확해요. 어떤 말들이 인기를 몇 프로나 끌고 있을지 다 그래프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골차를 점점 더 벌리면서 선두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2번 마운틴 데디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3번 오버더 트리플과 경주막판 10번 원더풀 임팩트도 좋은 걸음 보여줍니다. 선두는 2번 마운틴 데디 진겸기서 2번 마운틴 데디가 가장 앞서 있고 10번 원더풀 임팩트가 2위로 2번 10번 두 마리 앞서 3번 괴한 영웅은 유승환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불의 제왕 다실바 기수입니다. 직선주로 해서 불의 제왕이 계속 달리고 있지만 괴한 영웅 유승환 기수와 함께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불의 제왕과 괴한 영웅, 불의 제왕이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괴한 영웅 7번 남문대로 5번 솔저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열합니다. 안쪽에서는 문현육세 7번 남문대로 바깥쪽 양명세 5번 솔저 두 마리가 접전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원육세 1번 봉천수가 단독 3위까지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선두로 5번 솔저가 잡습니다. 7번 남문대로 2로 1번 봉천수 3위까지 5번 7번 1번 앞서는 2번 신천주왕 3세 한말 5단급 우승을 기록했던 2번 신천주왕이 단독 2위에 3위까지 세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안쪽 10번 광해전사 바깥쪽 9번 별빛의 강 외곽으로 6번 1번 등이 동약해 나옵니다. 선두는 8번 일품 가서 그대로 굳히면서 이길거래 2번 신천주왕 8번 2번 1번 2번 트러블 메이커 4번 매직 어게인 5번 동남이너까지 있습니다. 선두 싸움 석세스 배틀 블랙 질주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까지 100m 남았습니다. 석세스 배틀이 앞서 나갑니다. 정우주 기사 석세스 배틀 블랙 질주가 따라갑니다. 석세스 배틀과 블랙 질주 그리고 트러블과 5번 다운더존 두 마리가 2위권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깥쪽 어렵게 선두를 지키는 우주전쟁과 안쪽에서 계속해서 2위권 접전이 벌어지면서 7번 우주전쟁을 앞세우고 2번 5번 7번 2번 5번 7번 우주